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장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열흘 뒤면 벌써 일주기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였는데요. 현재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해서 대통령은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인양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식이라면 해수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 130여 명은 오늘 오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 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양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 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밝혔고요. 유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유족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2시 반에 예정됐던 면담 시간이 6시경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주 일부 유가족과 생존자 등 수십 명이 삭발식을 단행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박 2일간의 도보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오늘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반대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2만 7,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해수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의 시행령 안을 즉시 그리고 완전 폐기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앞서 경실련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부 시행령은 특유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떤 입장을 보이겠나요? 일단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인양으로 무게가 쏠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요. 얼마 전 그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인양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비용 문제와 인명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또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주로 전반적으로 최대한 서둘러 인양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그 여론조사 방식을 거론한 해수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이라면 정부가 왜 필요하냐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2006년에서 2013년 5월 사이에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 그리고 금융권 대출 800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융자금 일부와 관계자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서 2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완종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8일경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 지금 정원이 300명이죠. 네. 이 300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400명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오늘 한 정책 관련 행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이 적정 정수를 351명 이상이라고 밝힌 뒤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한다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문 대표가 얘기한 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요, 이 의원 증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이게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요. 네.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그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360명으로 정원 늘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 국회에서도 뭐 일종의 소신처럼 증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이 당 대표로서 현재 경제 상황이나 어떤 국민 정서를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 정수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정원의 대폭 축소를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은요. 오늘 한 기자와 만났는데요. 지금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평가는 피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 소식이 있네요.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이 기사를 읽고 여전히 자부심을 느낄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은평구의 충암고등학교에 대해서 오늘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모 교감은 지난 2일 점심시간에 식당 앞 복도에서 학생들의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을 일일이 확인한 뒤에 식당에 학생들을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밥을 먹지 말아라, 꺼져라 이런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에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독도 도발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대거 검정을 통과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사회과 교과서로 지리 4개 출판사, 국민 6개 출판사 그리고 역사 8개 출판사인데 한결같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4년 전 세계 역사 교과서에 그쳤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번엔 8개 역사 교과서에 전부 실렸다는 겁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에도 시대 초기에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는 기술과 1905년 시네마 현에 편입됐다는 내용 그리고 이승만 라인 설정 등 역사적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지난해 교과서 검정 기준과 교과서 제작 지침서인 중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서 출판사들을 압박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고요. 또 교과서 제작 지침서인 중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앞서 아베 정권은 지난해 검정을 마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본의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네, 1905년에 시마네 현에 편입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치부가 담긴 역사적 사건 오히려 애써서 축소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문부성은 지난해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꾸면서 근현대사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통설적 견해가 없다고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네.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역사적 사건과 관련을 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정확치 않은 경우
이를 기술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됐는데요. 일본 군경과 자경대원이 조선인 수천 명을 살해한 사건인데 수천 명이라는 표현 대신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됐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고요. 35만 명이 학살된 난징 대학살도 숫자를 놓고 논란 중이라는 이유로 희생자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 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 통치를 미화하려는 기술도 추가됐습니다. 네.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을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이 네.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문부과학성은 명목이라는 표현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들이댔습니다. 이번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7월 8월 각 교육위원회와 학교별 채택 작업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아동들의 주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그러죠. 네. ADHD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마이애미대 의과대학의 알리샤 페드론 박사가 4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 2,357명과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일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아이들은 간접 흡연 노출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고 하죠.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 밝혔습니다. 매일 1시간 미만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ADHD 위험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간접 흡연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ADHD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매일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아이들은 전체의 4.5%였고요. 1시간 미만인 아이들은 7% 정도였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페드론 박사는 이번 결과가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지위 등 교란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간접 흡연 노출과 ADHD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DHD란 심하게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행동이 지나치게 활발하고 충동조절과 행동통제가 안 되는 일종의 정신장애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배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책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고위는 뭐 하는 겁니까? 네, 당 지도부의 네. 그 한 사람으로서 네. 당무를 이끌고 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네. 의논하는 최고 의결기구의 한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도 지내셨잖아요. 네. 삼선 의원이시고요. 예. 근데 이 전병호 의원님은 이 정치하시,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제가 아는데. 네. 그 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하실 생각하셨던 거하고. 네. 국회의원 하신 후에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좀 다릅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쭉 관심을 갖고 예. 정치권을 지켜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권이 진영과 집단 논리에 이렇게 휘 감겨져 있다. 예. 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예. 좀 동떨어진 결정이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있죠.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눈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느끼죠.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네. 느껴지세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현실을 그렇게 안 좋게 볼까요?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자기 집단의 논리 네. 그리고 상대를 말하자면 물리쳐야할 네, 무찔러야 네. 할 적군으로 생각 적군으로 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전투적인 용어 네.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하나 자체가 네, 네.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갈등과 이해 충돌을 타협하고 네. 조정하는 그 포용적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우리의 정치는 그런 갈등과 이해 충돌을 오히려 포용하고 완화시키기보단 완충시키기보단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네. 국민들이 좀 짜증스럽고 실망하고 또 믿음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말이죠.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원내 지도부들도 양당이 좀 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은 옛날보다.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네, 과거에는 네. 여야가 아주 극한 대치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네. 이른바 국회의장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로 네. 해서 네. 일방 강행 처리를 네. 했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늘 전운이 감돌고 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 네. 일촉즉발이라는 그 이 소위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 늘 있었는데 네. 적어도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네.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할지라도 물리적인 충돌만큼은 피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초등학생한테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은 연출하지 않게 되어서 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여야의 당의 지지도도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보면 저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네. 지난 전당대회 전에 한 10% 대회에서 10% 후반부 대회에서 네. 약 10% 정도 올라서 네. 20%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고 네. 뭐 새누리당은 늘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의 우산에 씌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의 지지도를 여전히 유지하려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 정치개혁 특집이기 때문에요. 네. 뭐 이제 신경이 날카로우실 무슨 저 정치 현안 이런 거는 좀 제껴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이시니까 예. 중진이시고 하시니까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네.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마음 편하게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네. 본래 주신 네. 질문지와는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질문지는 네. 아예 지워버리고 예, 예. 그야말로 마음 편하게 그게 좋으실 것 예, 같아요. 예, 넥타이 풀고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취지가 그런 것이었고요. 예, 예.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확실히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한국 정치가 좀 변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 당연히 변해야죠. 예, 예.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 저렇게 뼈저리게 아, 느끼세요? 그럼요. 예. 어,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현재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안 된다라는 예. 공감되는 안철수 신드롬으로 아주 여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뜻이시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것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출신. 인해서 예, 예. 실망.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형성됐던 것이 일종의 안철수 신드롬이고 네. 그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새 정치를 주창을 했고 네. 그런 새 정치의 뜻을 모아서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창당 준비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하고 이제 통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 명칭에도 새정치라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예.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역시 권력 구조 개편 없는 새정치는 예. 저는 소위 구체성도 없고 실현성 가능성도 없다. 한마디로 네. 공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예. 예. 현재와 같은 그 5년 단임제의 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승자가 5년 동안 완전히 독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 절반 정도 임기가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어떤 대통령이라도 예.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 독식 구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80년 체제라고 하는 현행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아래서 예. 이 반복적인 악순환 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권력구조 개편이야말로 새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가장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권력구조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가 네.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문화. 하고요. 예. 네. 그 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본적으로 과거 강력한 군사 독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예. 과정 속에서 저항과 탄압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그러한 그 저항과 탄압이라는 이런 그 저항과 억압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치 문화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권에서 전투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있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네. 그런 그 일방적인 승자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네. 그러고 강경한 그 투쟁과 투쟁이라는 것이 선명이라는 그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서 예, 예, 예. 강경 예. 투쟁이 마치 야당 쪽 입장에서는 예.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예, 예. 이렇게 그 야당 입장에서도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이 퍼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기본적인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 시절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그 대립적이고도 투쟁적인 그런 그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이것이 좀 해소가 되어야 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그래도 박수도 받고 네. 정치가 국민들의 아픈 것을 긁어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네. 첫째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문화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지금 마치 저 정치학자는 정치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이런 말씀들을 지적해 주신 분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정치 현장에서 중진으로 활약하시는 이 정치인신데도 그냥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 저는 뭐 그래서 예. 저는 그 개헌 문제를 꾸준히 제시를 했고요. 예. 19대 돌아서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 저는 권력구조 개편 없는 새 정치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해왔죠.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나 이 소위 정치 문화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서는 극단적인 대치와 대결의 정치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권력구조로서 선호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쉬셨다가 또 이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에 가서 중점적으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국회 회기가 아니시죠? 내일부터 시작하나요? 예, 내일 개회식을 갖고 내일부터 이제 4월 임시 국회가 시작이 되죠. 예. 요새 이제는 이제 짝수달에는 국회가 열리는 것으로 기대. 예, 자동개회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여야 협상의 문제가 있어서 4월 1일 날 개회를 하지 않고 4월 7일 날 개회를 해서 5월 7일 날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4월 임시국회가 한 달 회기로 열리게 되겠죠. 회기 중에 국회의원님들은 이 국회 나오셔서 뭐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회기 아닐 때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회기 아닐 때는 이제 당의 그 기본적인 그 당의 활동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활동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구에 가서는 뭐 하십니까? 지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주 금요일 날 그 지역 주민과 소통의 날로 정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에게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의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또 현장도 방문하는 그런 이제 날로 정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이제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치 개혁에 관한 그 제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전 그중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 주례금지 시킨 거. 네. 그 지역구분들 진짜 주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안 하니까 편하고도 좋지 않습니까? 그 뭐 아쉬운 점은 있죠. 뭐 표가 안 든다고 봐서요. 표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는 꼭 이렇게 그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부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사회 저명 인사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부탁을 안 하시고 이제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깝게 지내고 하니까 저 우리 국회의원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가끔이는 있는데 그때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리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미안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네. 네. 그렇지만 그저 국회의원 분들이 그 많은 저 주례 요청을 다 받아들이려면 언제 그 다 감당을 합니까 그거? 그래서 옛날에 주례가 가능할 때는 뭐 거의 뭐 그 저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개혁 과제 중에 하나 아주 작은 사안인데 그렇게 되어서 뭐 국회의원들 상대적으로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주말에는 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앞에 전병헌 최고위원님께서 당 지지율 조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찾아봤더니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성인 남녀 2,5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ARS 유무선 방식으로 실시를 한 것이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이 19.3%, 자동 응답은 4.7%.
였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질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계획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현 헌 의원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 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4730번님께서는 일본이 계속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6741번님께서는 역사를 돌아보면 임진왜란, 한일 강제병합 등 일본은 독도 외에도 늘 교묘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이렇게 쓰셨군요. 합리적 논리적 근거로 일본인들과 세계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이어갑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 구조가 개편이 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앞에 문제는 이제 개헌 문제가 될 텐데. 네. 개헌 문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개헌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그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예. 집권 그 여당으로서는 개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매우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껄끄러운 소재입니까? 뭐 블랙홀 경제 문제에 관해서 블랙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 아니었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예, 그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예.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세요. 그것이 그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그 정부와 여당에게는 그 개헌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어서 성과가 지금 없이 네. 계속 그 답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께서는 그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시고 네. 국회에서는 질서 있게 네. 오히려 개헌 작업을 토론과 여야 협의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네. 그것이 우리 정치에도 또 우리 나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경제에 관해서 과연 블랙홀이 될 거냐. 그동안에 뭐 개헌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국회에서도 뭐 의원 네. 모임도 있고 네. 또 역대 국회의장들도 이렇게 네. 개헌안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내놓은 게 있고. 네. 18대 때 이미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연구를 해서 네.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로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9대 국회 강창의 국회의장 시절에도 개헌 전문가들을 모아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또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개헌 문제는 또 이제 더 이상 우리 수준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죽고 살기로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임기의 절반이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꼬를 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전 국민들이 또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개헌안을 붙인다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꽤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요. 예,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이제 4월 임시국회 때는 아무래도 재보선도 있고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예, 예. 이제 5월 달에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돼. 5월 달에 신임 대표 원내대표. 예, 예. 예, 선출이 되게 돼 있는데 예. 그때 신임 원내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이야기만 잘 된다면 네.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토론과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 4월에 총선과 개헌안을 함께 그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에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블랙홀이다 이렇게 해서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그 선거 때 매니페스토에도 그 개헌 문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들으신 얘기 없으신가요? 뭐 현재까지는 들은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그 이 소위 비중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고 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 단계로서는요.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그중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꽤 있다면서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300명의 의원 가운데 약 170명 정도가 개헌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취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개헌 논의만 시작이 여야가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하고 성안을 이루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꾸자고 하는 것으로서 전병헌 의원님께서는 내각제를 주장하셨는데 그럼 왜 이원 집정주의를 할 것인지 대통령제의 뭐 단임을 뭐 중임으로 바꿀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아마 공통적인 얘기는 아마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분산하자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권력의 분산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권력의 분산을 이원 집정부 형태로 분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분산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큰 줄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정서는 여전히 대통령 직선제 익숙하니까요. 또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불과 뭐 얼마 전입니다만 대통령 중심제로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미국을 꼽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도 얼마 전에 보면은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극단적으로 대치를 해서 한국에 못지않은 그런 적대적 그런 어떤
어떤 대치 상태를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고 독점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아무리 선진적 그 정치 문화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에 가서는 극단적인 대결과 대치가 불가피 한 모양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저 스스로도 보고 있죠. 네. 그럼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소위 양원, 연방제 국가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작다고 해도 그렇게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절충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렇죠. 예. 의원 집정부제에서부터 내각제까지. 예. 내각제도 대통령이 어차피 있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보면 좀 합리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찌됐든 그 현재 물론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100년 대계를 보고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5년 단임의 제왕적 그 대통령제라는 이 제도는 하루속히 고쳐져야만 네. 이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런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루속히 의원 집정부가 됐던 아니면 의원 내각제가 됐던 현재 그 최악의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만큼은 빠르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문화, 네.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왜 그 변화할 때가 됐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를 할 때 집단과 집단이 모이고 네. 그 공개적인 어떤 그 토론이 되게 되면 늘 강경파가 네. 우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 여쪽이나 야쪽이나 상대적으로 극단적 그 강경파는 소인데 네. 그런 극단적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강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 소수의 강경파들이 내부에서 단합이 잘 되고 하기 네.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지금 그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네. 또 그러한 그 어떤 극단적인 강경한 목소리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이란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게 나타나게 되고 그 또 선명이라는 그 이 개념은 군사독재 시절에 있어서 강하게 저항했던 네, 네. 그러한 어떤 선의의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강경한 목소리가 늘 지나치게 과다 대표되는 우리 정치권의 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죠.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뭐 백년 하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병헌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잘하셔서 그러신 분이죠. 아니 뭐 제가 저는 어찌됐든 그 상식과 합리가 네. 정치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제 스스로가 볼 때도 상식과 합리가 네. 정치적 아이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제 그래서 겸손히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게 참 그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지 레이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보지 마라는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측이 보수나 진보나 이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네. 그 이 합리성을 오히려 진영의 논리가 억압하고 압도해버리는 네. 그런 정치가 우리 상대적으로 많이 과잉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는 진영 논리보다는 민생과 국민의 상식과 합리성이 네. 진영의 논리를 압도하는 정치로 만드는 노력들을 네. 깨어있는 정치들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 여당이지만 새누리당 쪽에서도 좀 개혁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과 많이 소통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우리 정치권에서 좀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데 여야가 좀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치 현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싸움박질 이렇게 많이 하냐. 네. 결국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제 대립각을 넘어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좀 정책 가지고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예, 예. 아, 매니페스토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정책 가지고 대결하고 토론한다면 그 국민들 보기에 희망이 있잖아요. 네. 저게 좋은지 저게 네. 좋은지 네. 공부도 되고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늘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직접 막상 정치를 해보시니까 그렇게 안 되던가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정책의장 시절에 네, 네. 3+1 보편적 복지 논쟁을 네. 그 정치권에 이슈화시켜서 네, 네. 그전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권에 없었습니다만 네. 그 보편적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담론이 정책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네, 하죠. 네, 네. 그리고 저가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정책의장으로서는 제가 3+1 보편적 복지를 우리 당의 당론하기 위해서 정책의장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은 어떤 정책을 우리 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할까라는 고민의 결과로서 임금소득 주도의 성장론 그리고 네. 가정과 일의 양립 즉 네. 맞벌이가 편한 사회 이 두 가지 정책 의제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정치권의 정책 의제화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계획을 가지고서 원내대표 때 그러한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2013년 9월 달에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의 댓글 사건 문제 때문에 네. 완전히 덮여가지고서 네. 그냥 그 크게 이슈화가 안 된 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네. 한국 정치가 늘 이 전투적인 쟁점에 의해서 네. 정책 이슈가 정말로 국민들 이해 관계와 민생에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묻혀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3일간 국회에서 정책 엑스포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이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인데 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 이슈와 그리고 담론화가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에게도 좀 관심을 끌고 그것이 여야 간의 논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건강한 정책 경쟁과 논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국회의원분들이 머리가 나쁘시냐 도대체. 왜 싸움박질을 국민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명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요. 네, 네. 제가 외람됩니다만 저는 정책의장 시절에 네, 네. 제가 그, 이, 저, 3+1 보편적 복지, 네. 무상 의무 급식, 그리고 무상 보육, 그리고 실질적인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네. 정책 경쟁 이슈화해서 네, 네.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였죠. 네. 뭐 그런 이제 그 정책 경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네. 그런 국회의원도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모두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이 독도를 1905년에 이래 편입 한 거다라고 네. 해서 영유권을 이제 오늘 새롭게 주장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초선 의원 때 첫 번째로 네. 만든 법이 독도 의형 수비대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독도가 지금 우리가 실효적 일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한국 전쟁 직후에 네. 의형 수비대원들이 무력으로 독도를 사수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하고 모른 채 지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가 그것을 그 이 정책적 이슈로 꺼내서 네. 법률까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어쨌든 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언론으로부터 네.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이슈화가 안 돼서 그렇지 네. 끊임없이 법안 경쟁을 통해서 네. 정책적인 노력은 해 나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민의 관심을 못 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정책적 경쟁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갑갑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국 정치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야당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이 청와대, 대통령, 지금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개정 문제는 이제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지켜보기로 하고 현 상황에서라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그럼요. 그냥도 아니고요. 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불통 네. 그리고 이제 곧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 실제 그 거리를 다녀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IMF 때보다도 더 네. 어렵다. 라는 말을 정말 체감 있게 네. 하고 네. 계세요. 그래서 네. 불통 그 불안 불황이라는 네. 이런 산불 그 상황이 기속되고 있고 소통 실패, 네. 인사 실패, 민생 실패, 통합 실패라는 4패. 그래서 저는 지난 그 2월에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 대해서 3불 4패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불 4패.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을 좀 더 강력하고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하게 되면 이 3불 4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만병통치 그 이 해법이 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밖에서 좀 바뀌었습니까? 예, 그 전 비서실장께서는 지나치게 너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윗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윗분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 태도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비서실장 되신 분은 좀 소통하려고 네.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네. 저는 비서실장의 노력도 보다 중요합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그 뭐 이 여당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네. 야당 의원들 또는 네.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불러서 네.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보고 네.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물론 당리당략에 머무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구민들과 대화를 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여야 의원들을 좀 거침없이 한계 없이 대화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좀 그 여야의 협조 속에서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대통령의 성공은 야당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그 국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 네.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실패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 우리 야당으로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대통령이 저는 좀 더 거침없는 대화를 통해서 쓴소리도 많이 경청하고 해서 그야말로 남은 국정을 좀 똑바로 운영을 함으로써 네. 좀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야당 의원들 초청해서 뭐 대화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한번 초청하면 쫙 많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청와대 만찬 같은데 한 번씩 초청돼서 가보면 뭐 이제 얘기할 기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 좀 없으세요? 제안 좀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네. 네. 그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네, 네. 의원들도 뭐 여당 의원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100여 명을 갖다가 불러서 네. 같이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나오는 네. 그리고 그 지정된 사람이 한마디씩 하고 나오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네. 대통령과 함께 그야말로 밥상머리에서 네.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소수의 그 의원들을 여야 구분 없이 좀 불러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의원 아마 300명 전체와
임기 중에 다 한 번씩은 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정도로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누적시킨다면 네,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라고 하면 새누리당이고 야당이라면 소속해 계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실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말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거든요. 여당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요. 청와대 눈치 보지 마라. 예, 눈치 보기 정치를 중단하고 소신껏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 중심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눈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한데요. 네. 여전히 근본적인 기조는 네. 눈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한 말씀하세요. 저희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믿고 있는 노선과 가치가 네.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 도그마에서 벗어나라. 네, 그래, 예.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도 존중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그 대화와 타협을 이뤄가는 것이 정치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제가 박근혜 정권과 정치적 전면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민생 파탄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지도부와 함께 의논을 해서 국민의 지갑 지키기 민생 중심의 네, 유능한 네. 경제 정당의 그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기획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6081번님께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피부에 와닿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3633번님께서는 일본 교과서에 대한 보도도 좋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9256번님께 주간 경향을, 3858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저 신아람 기술감독 김지훈 이하님, 작가 이민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